주방 이모가 혼자 다 못 먹어 이랬는데 희밥 언니 이랬어. 진짜 100%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대전에 행사하러 왔다가 잠깐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갈 때 택시 타려고요. 얼큰이 칼국수. 아니 들어오자마자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는데 주문을 했거든요. 얼큰이 칼국수 하나, 바지락 칼국수 하나, 두부 오징어가 뭔지 궁금해서 이게 대전 음식 같더라고요. 두부 오징어 하나를 시켰는데 주방 이모가 혼자 다 못 먹어 이랬는데 사장님, 주문받은 사장님이 희밥 언니 이랬어. 그래서 주문을 받아주셨습니다. 아 덥다. 언니 오는 길에 샀어. 이거 족발도 먹고 싶은데. 해물파전도 맛있어. 매운 양념 족발인가? 그것도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비빔밥도 맛있겠다. 이따 나오는 거 보고 모자라면 시키도록. 우와. 와 감사합니다. 밑반찬 겉절이. 겉절이는 요렇고럼 한 번만 잘라줍니다. 김치. 칼국수집은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여기 겉절이가 맛있댔거든요. 거의 단맛이 없는 겉절이다. 설탕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 두부 오징어에 사리도 넣어주세요. 사리가 있어서 사리 넣었어요. 국수사리겠죠? 오늘 좀 얼굴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생얼치고 선크림밖에 안 바랐는데? 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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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뽀요. 뭐더라? 그, 이 리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진짜 겉절이 제 스타일이었던 데는 논산. 들깨 칼국수랑 백합 칼국수 먹었던데. 거기 겉절이 진짜 맛있어. 저 좀 잘 달은 겉절이 좋아하긴 하거든요. 어저께도 무슨 배달 음식으로 쫄대기를 시켰는데, 두부 쫄대기? 그냥 김치찌개거든요? 쫄대기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꼭 맛있는 김치찌개였어. 와 감사합니다. 와우 메인 두부 오징어. 두부 오징어 나왔는데 두부가 진짜 크다. 두부 엄청 크죠. 오징어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되게 깊은 오징어 볶음? 약간 두부조림과 오징어 볶음 섞은 듯한 느낌. 맞아, 밥도둑이다, 밥도둑. 밥이야. 그냥 공깃밥 하나만 드세요. 양념에 그 오징어 특유의 육수가 우러나서 오징어찌개 같기도 해요. 이거 완전 밥이야. 어우. 너무 좋은데? 근데 살짝 매워요. 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거는 진짜 못 참지. 두부 딱 올려가지고, 요렇게. 아, 이건 진짜 밥이다. 완전 밥도둑. 두부가 대박이에요. 양념장도 딱 감칠, 너무. 여기 진짜 단맛이 거의 없어서 아마 단맛 좀 싫어하시는 분들 딱일 거예요. 와 바지락 칼국수 나왔어요. 아니 양이. 아까 왜 혼자 못 먹는다고 하는지 알겠다. 와 양이 무슨 곱빼기 이상인데요?
면이 진짜 많이 들어가서 살짝 국물도 걸쭉합니다. 아, 저 바지락 칼국수는 그냥 평범인데 이게 약간 진짜 매력있네. 두부죠. 제가 두부 진짜 좋아하거든요. 찌개에서도 두부 없으면 그건 두부가 아니라고, 아니 찌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와, 바지락도 많네. 크기가 작긴 한데 끊임없이 나요. 와, 감사합니다. 잘못 구우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실수로 약간 후추 알죠? 후추도 잘못 구우면 화강캉 나오는 거. 그런 느낌으로 조개를 구우신 것 같은데? 후추를 점점 넣겠습니다. 김치랑. 해장으로 좋겠다. 이 안에 감자, 호박, 바지락살 가득. 바지락이 또 있어. 밥이랑 밥도둑. 새로운 밥도둑. 대전 터미널 근처인데 시간 되시면은 간단하게 먹기도 괜찮고. 이 두부가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통통해가지고. 생두부만도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 어마어마. 미니족발 못 시키겠는데? 아, 파전도 먹고 싶었는데. 어떡하죠? 사리를 거의 한 바가지 주셨어요. 너무 웃겨, 여기. 다시 하나의 요리가 탄생했어. 매운 양념족발 포장돼요? 네. 숫자 하나 주세요. 저도 숫자 하나 주세요. 네. 아, 살이 꼭 말하네. 양념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얼큰이 칼국수. 쑥까지 들어가 있고, 안에 면이 엄청나요. 계란 살살 풀어져 있고. 와, 이 그릇이 바지락 칼국수로 더 커졌어. 이게 맞아요? 쫄보니까 더워서 먹어야지. 그동안 요 사리를 먹는다. 애초에 그 삶을 때 좀 육수물에 삶나 봐요. 약간 좀 빨개져서 나왔거든요, 면이. 갑자기 양념족발 초장하신 다음에 계속 용기 생겨서 양념족발도 시켰습니다. 이왕 만드는 김에 두 개로 만들면 되니까. 얼큰 칼국수도 먹어볼게요. 이건 계란풀 장칼국수 느낌이네요. 마지막 남은 밥.
클리어. 근데 아까 왜 혼자도 못 먹겠다고 하는지 알겠다. 이거 한 그릇만 먹어도 일반 분들은 진짜 배 터질 것 같은데. 진짜 많다. 면을 엄청 먹었는데도 거의 3인분인데 이거 3인분? 감사합니다. 이거 치워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와. 매콤 양념 족발. 어, 네. 어, 아니요. 이거 지켜볼게요. 와, 특이하게 뭐 호박, 양파, 당근 이런 게 들어가고. 와, 진짜 이 야들야들 보여요? 야들야들? 야들야들? 너무 뜨겁겠지? 좀만 이따 먹자. 도전! 이 야들야들 해봐. 와, 맛있다. 불족발과 떡꼬치 살짝 섞은 느낌? 둘이 살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젤리 먹는 것 같아요. 아, 젤리보다 부드러워. 쫀득하면서 말캉말캉한. 버섯도 들어있네. 아, 야채들도 양념을 진짜 잘 배워가지고 맛있다. 아, 너무 잘 찾았어. 와, 이건 진짜 순살. 순살 그 자체. 껍데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뜨거우니까 더 매운 것 같아. 아,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 뜨거운 것과 생각난 건데, 냉면이 생각난 거. 제가 요즘 평양냉면에 살짝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했거든요? 다음에 한번 막 3대 서울 평양냉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럼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자리 시키면 또 한 바가지 주실 것 같아서 못 시키겠다. 아니, 여기 있는 걸 살짝 말아봅시다. 양념이 맛있어. 여기 양념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면살이 괜찮은 것 같아. 마지막 족발. 와. 오늘 여기 얼큰이 칼국수에서 진짜 정말 맛있고 배부른 한 끼였고요. 양이 정말 많으니 혹시나 소식자 여러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양을 적게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묵나물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